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서부터 2분의 3파이 범위까지, 근데 이 범위의 폭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 끝을 빼주니까 이 범위가 3파이만큼이에요. 그쵸? 딱 3파이만큼인데, 여기 주어져 있는 함수 fx는 a 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a 함수거든? 이 함수 얘들아, 일단은 하기 전에 주기를 한번 볼까? 주기는, 원래 코사인 주기가 이제 2파이인데, 그거에서 x의 계수인 3분의 2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요. 이게 딱 정확하게 3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어진 범위는 뭐냐면, 이 함수의 정확하게 한 주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 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주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 그래서 fx는 a 코사인 3분의 2x 플러스 이제 a의 그래프. 그러니까 뭔가 적당히 이제 새로 이렇게 늘리거나 느리거나 줄인 거나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y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도 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치? 자, 있다. 이렇다.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요.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fx 그래프에서 최고점이 나오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x좌표는 0인 거고요. 점을 a라고 하고 자, y는 2분의 a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b하고 c라고 보겠답니다. 선을 쓱 하나 그었어요. y는 2분의 a하고 만나는 점을 b점, c점이라고 볼게. 자, 중요한 건 이제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래요. 그죠? 자, 그때 a의 값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fx 함수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자, 여기 이제 a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점, c점. 자, 이렇게 지금 있는 거거든?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래. 우선은 여기는 뭐냐면 여기 x에다 얘들아 0 집어넣어 줄래? 0 집어넣어 주면 0, 0 넣어 주면은 이거 a 되잖아요. 플러스 a가 돼서 0, 2a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자, 여기 순간이 뭐냐면 얘들아 2분의 a 지점이거든? 그 여기서부터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바로 2분의 3a가 된다라는 것이네. 그치? 이렇게 지금 되겠네. 근데 그 여기에 이제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을 내렸다라고 봤었을 때 얘는 3, 여기 60도, 30도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걸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야? 요거에서 루트 3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니? 여기가 2분의 그래서 루트 3 A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1대 루트 3이 성립하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알게 된 거냐면 이 점에 좌표를 알게 된 거예요. Y좌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X좌표가 2분의 루트 3 A 그리고 Y좌표는 이제 2분의 A 이 그래프 위에 이런 점이 있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뭘 찾는 거였냐면은 얘들아 A값만 구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가 뿅 대입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대입해주자. 그래서 A 코사인에 자 3분의 2에 자 X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2분의 자 루트 3 A가 들어온다. 그죠? 들어와서 자 그거에다가 A를 더한 것이 이거가 2분의 A래.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A 좀 약분할까? A 약분해주자. 그러면 1 여기 1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코사인에 쓱쓱 지워서 자, 3분의 자, 루트 2 자, 루트 3 자, a 이가 들어간 것이 자, 마이너스 2분의 자, 1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코사인에 뭔가가 들어가서 어떤 각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거의 특수각 수준을 우리가 구해 주는 건데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치? 사실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치? 여러분 뭐예요, 요거 만족하는 거? 자, 코사인에 예를 들면 x가 들어가서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만족하는 거. 이거 찾는 방법이 이제 한 주기 안에서 쉽게 조금 찾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구할 때 코사인에 뭔가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 4분면, 각의 4분면을 결정해보면 2, 4분면 각이나 3, 4분면 각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2, 4분면 각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되고요. 180 갔다가 얘각 조그맣게 좀 뺐어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3, 4분면 각 표현은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그러면 부호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거든? 그럼 여기는 이 2분의 1하고 관련 있는 특수각이 60도, 즉 3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파이 이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3분의 2파이가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는 3분의 여기에 4파이가 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얘가 3분의 루트 3a가 3분의 2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자 3분의 자 루트 3a라고 하는 것이 3분의 자 4파이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그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찾는 그 a 자체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나오는 그 a 값이 자 루트 3분의 자 2파이가 나오게 돼요. 유리화 해주게 되면 3분의 자 4파이가 되겠어. 3분의 여기가 2 루트 3파이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워주게 되면은 이때 a의 값은 루트 3분의 자 4파이가 오게 되는데 유리화 해주게 되면은 자 얘는 3분의 4 루트 3 자 파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자 여기에 이제 2분의 3이 나오게 되는 순간 바로 첫 번째 순간이잖아요. 그 다음 번째 지나가서가 아니고, 그치?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3분의 2파이에서 사실 정확하게 답이 나오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조건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더 전개되면서 두 번째로 2분의 A가 되는 순간의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자 3분의 2 루트 3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찾아주게 되면 보기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